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델 Y, 테슬라 모델 Y 차량인데요. 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서 사고 난 차인데, 이제 해체는 다 끝났고, 오늘 뭘 보려고 하냐면은, 이 차량에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얼만큼 들어있나 좀 확인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외장재로는 이 본넷하고 문짝 4개, 뭐 앞쪽 뒤쪽 4개가 알루미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석인데, 이렇게 차대는 자석이 이렇게 붙는데 펜더도 붙습니다. 이제 얘는 알루미늄이라 안 붙어요. 그리고 도어도 마찬가지로 안 붙고 이렇게 안 붙어요. 여기 차대는 이렇게 붙는데 도우는 역시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쪽 보시면 이렇게 빼고, 약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앞쪽에 이제 이게 이제 프레임 프레임 축인데, 앞쪽에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부품이 하나 들어가고, 앞쪽에 이제 뭐 판넬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범퍼가 붙는 스타일인데, 앞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사고 성까지는 나더라도 여기 부품을 갈면 수리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자동차들은 앞쪽 여기를 황금 도색을 황금을 하든가, 아니면 브럼도 잘라내서 이 앞쪽 부분을 잘라내서 뭐 황금을 해야 되는데, 용접도 하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이 범퍼가 한 이쪽 이쯤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뭐 찌그러지고 하더라도 부품을 쉽게 교환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뭐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 추돌 사고가 났을 때 굳이 판금을 안 하고 그냥 부품만 교환하는 걸로 해서 수리가 끝나게끔 제작이 돼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쪽 이런 부분은 다 스틸이에요. 이렇게 차인데, 본넷하고 도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관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플라스틱 보관함이 들어가 있고 마감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뒤쪽에서 이렇게 추돌이 됐을 때 이게 부품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이것도 알루미늄인데 부품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품을 교환을 하면 굳이 이쪽은 판금을 안 해도 수리가 쉽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제 플라스틱 그 보관함, 이것만 교체를 하게 되면 뭐 가운데 쪽 부분은 쉽게 수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루미늄이고, 백도어는 알루미늄은 아닙니다. 백도어는 아니고, 여기 이쪽 가까이 보시면, 자, 이 부분들이 전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까지, 알루미늄으로 돼서 여기 이제 볼트 양쪽으로 고정이 되고, 이제 실링 처리돼서 여기 이제 고정이 되는 건데, 알루미늄이 또 어디까지냐면 이 부분도 알루미늄이에요. 이 부분도 딱 여기까지. 이 부분은 스틸입니다. 여기도 스틸이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죠. 이렇게 이쪽만 알루미늄이고 이쪽은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알루미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 뒤쪽 여기 휠하우스도 알루미늄입니다. 이쪽도 알루미늄. 이쪽도 알루미늄이고 바깥쪽만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알루미늄입니다. 이 부분까지 알루미늄이고 여기는 스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루미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다 이제 무게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통째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이제 올려서 접합을 실리콘으로 접합을 하고 이제 볼트로 이렇게 고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이 앞시트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디시트 부분인데 디시트를 열게 되면 배터리 그 케이스 이제 배터리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한 이쯤 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리하는 뭐 휴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있는 뭐 수리할 수 있는 커버가 배터리 위에 있는 커버를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트만 열고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고 알루미늄 여기고 이 부분은 전체 이제 스틸인데 굉장히 얇아요. 이 철판이 여기 두께가 한 뭐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시트를 고정한다든가 뭐 이런 장치 고정하는 부분에는 이제 좀 두꺼운 재질로서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범퍼나 뒷 범퍼 그 범퍼 레일이 있는데 레일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뭐 내연 꼭 전기차 아니어도 내연기관 차들도 레일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꽤 많이 나오고 또 강화 플라스틱으로 레일을 만든 자동차도 있더라고요. 이 뒤쪽에 그 알루미늄을 지금 탈거를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탈거를 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접합 용접이 되어 있고 이제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쪽에서 얘를 고정해주는 볼트가 4개가 들어있는데 이쪽에서는 볼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작할 때 바깥 그 바깥 판넬을 붙이기 전에 이제 고정을 하고 이 바깥 판넬을 붙인 거라 이제 밖에서는 볼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산소 절단기로 잘라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떼냈는데 이 부분이 여기도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알루미늄이 있긴 한데 이것까지는 떼기 힘들어서 그냥 이제 저 큰 틀만 지금 탈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 알루미늄 무게가 한 70kg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바닥 판넬이 굉장히 얇아요. 이게 대충 보면 한 0.3mm 정도, 0.33m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배터리 팩 케이스가 전체 이제 바닥을 뭐 배터리 팩을 보관하는 팩이면서 차체 프레임 역할도 하는 저거나 구조로 돼 있어서 또 이 안쪽에서 밑에서 배터리 팩을 고정도 하지만 안에서도 또 볼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여기 하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 뒤쪽에도 보면은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하나 둘 또 이쪽에 하나 둘 그래서 총 여기 큰 걸로 네 개 가운데 네 개 있고 앞쪽에도 볼트가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팩을 탈거를 하려면 바닥에
시트부터 해서 전부 바닥 주체를 다 뜯어내야 배터리를 탈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동차 무게를 한번 얼마나 나오나 껍데기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거 70kg 하고 그 문짝 4개 하고 본네트가 한 40kg 정도 돼요. 40.5kg. 그래서 알루미늄 전체 무게를 따지면 한 130kg? 아니 11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휀다 하나가 좀 빠졌는데 무게가 지금 한 440kg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일반 자동차들이 유행기관차 이런 게 한 600kg 정도 나 평균 이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를 재면 한 600kg 나오는데 거의 한 150-160kg 정도 굉장히 좀 낮은 거죠. 네, 전기차를 최대한 좀 가볍게 만들어서 최대한 이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도록 차체를 좀 가볍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재질로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 모델 Y 보다는 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델 3도 한번 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